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걱정인형 2탄으로 토끼인형을 만들 거예요. 이번엔 인형 집도 있기 때문에 낮에도 들고 다니면서 걱정이 있을 때마다 꺼내볼 수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에이4용지를 준비해서 세로로 한번 접고 가로로도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네모 하나만 잘라줍니다. 자른 네모를 반으로 접어서 한 번 더 잘라줍니다. 이제 작은 종이를 반으로 접고 풀로 고정시켜주세요. 이제 3등분을 할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반반이 되게 한번 접고 나머지 부분을 접어주세요. 3등분이 어려운 친구들은 오른쪽에 2.5cm를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왼쪽부터 표시된 부분까지 접으면 3등분이 된답니다. 이제 이 부분에 풀을 발라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둥글게 자를 거예요. 먼저 표시하고 잘라줍니다. 아랫부분은 다리 모양으로 자를 거예요. 다리 모양을 만드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모로 자르고 둥글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가위질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좀 더 쉬운 방법은 아랫부분 중앙을 세모로 자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다리처럼 보인답니다. 이제 토끼 귀와 팔도 만들어 볼까요? 두꺼운 종이가 있는 친구들은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일반 A4용지처럼 얇은 종이를 준비한 친구들은 두 번 접어줍니다. 그리고 풀을 발라서 고정시켜주세요. 인형을 대고 귀와 팔을 대략적으로 그려줍니다.
두 팔은 선으로 이어주세요. 귀도 붙이기 쉽게 늘려주세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인형 틀 반대편에 붙일 거예요. 목공풀이나 딱풀을 사용해서 붙여줍니다. 풀이 굳을 때까지 10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토끼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토끼 얼굴을 그려주세요. 토끼 배와 귀에 포인트 색도 칠해줍니다. 바느질한 것처럼 선도 그려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토끼 종이 인형 완성! 당근도 만들어 볼까요? 주황색 색종이를 준비해 줍니다. 반으로 접고 풀로 고정시켜 주세요. 가로로도 반으로 접고 접은 선까지 한 번 더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풀로 고정시켜주세요. 이제 둥근 모양으로 자를 거예요. 다시 펴서 표시된 부분에 풀을 발라주세요. 잘 붙도록 꾹꾹 눌러줍니다. 그럼 이 안에 토끼가 쏙 들어가죠? 이번엔 초록색 색종이를 준비해서 당근 잎을 만들 거예요. 동글동글 세 번 그려주고 양쪽에 선을 그어주세요. 이번에도 종이를 두 번 접어서 두껍게 만들어 주었어요. 풀을 발라서 당근 뒤에 붙여줍니다.
당근에도 바느질 모양을 그려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당근집까지 완성! 걱정 인형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걱정을 진짜 다 가져가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